여러분 안녕.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마데카 프라임, 마데카 인피니티 마켓 시작합니다. 가격을 협상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마켓입니다. 3일간만 진행이 되는 걸로 협상을 받고 가격이 삭제되고 영상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소설에게만 이렇게 주신 가격이니까 우리 필요하셨던 구독자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빵빵한 경품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품목을 준비했지만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구찌 제가 픽해와서 다 다른 걸로 갖고 왔는데요. 짠! 구찌 슈프림 오리지널 지갑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컴팩트하고요. 안쪽에 카드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들고 다니고 싶다.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정말 오리지널 라인이라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발렌시아가 구찌 콜라보 해커 프로젝트입니다. 예쁘다. 그리고 진짜 제가 예뻐서 갖고 왔어요. 진짜 요즘 느낌 물씬 나죠? 롬버스 더블 G 프린트 카드 지갑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더 나오네요. 구찌에서 친환경 라인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 오프 더 그리드 라인이라고 해요. 캐주얼하죠? 또 카드 지갑고 뒤쪽에 있습니다. 이 영상 밑에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세요. 내 주문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 남겨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갈 거고요. 댓글에 기대평 아니면 소설 화이팅 이런 거 적어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격이 정말 힘들었어. 요거 3일 지나면 아예 다 가격을 도려내고 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귀 쫑긋 눈 동그랗게 자 마데카 프라임입니다. 제가 데일리로 매일 쓰는 바로 그 마데카 프라임 맞고 팅글 탱글 더마 펄스 그 제품 아니고 마데카 프라임 박스채로 다 가요. 딱 하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하루? 하루만 프라임 이것도 힘들었어요. 마데카 프라임은 단 하루만 24시간만 딱 단 하루만 열어드릴게요. 이 영상 못 보는 사람들 나중에 어떡해. 화날 것 같은데? 정말 단 하루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겨우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데카 프라임 핑크와 인피니티는 딱 3일만 열어드리게 됐어요. 이 가격을 다른 데서 보면 안 된대요. 약속. 마데카 프라임입니다. 아, 제가 이 제품 처음 구매했던 이유가 사실은 리뷰를 하려고 타 제품 기기랑 비교를 하려고 구매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품을 제치고 당근하고 결국 이 제품을 계속 쓰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 명확한 게 있어요. 손이 자주 가요. 그동안 썼던 기기 중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뽕을 뽑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기. 정말 쉬워요. 간편하고 친절해요. 112g? 정말 제가 썼던 기기 중에서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가이드를 안 봐도 돼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뒤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어떻게 쓰라고 다 알려주죠? 흡수 모드입니다. 탄력 모드입니다. 단계도 마찬가지? 2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버튼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치인 저도 쓸 수 있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효능이나 스펙, 기능적으로도 만족했던 기기였기 때문에 제가 마켓을 할 수 있었어요. 마데카 프라임의 핵심 플레이어는 뭐냐면 중주파예요. 고주파와 저주파의 그 사이. 이 중주파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많은 전류량을 한꺼번에 흘려 보내줄 수도 있고 근육을 이완하고 수축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운동시키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고착화돼 있고 지방도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피부가 굳어지죠. 처지죠. 이런 부분들을 운동시켜주면서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2단계입니다. 네, 브라이트닝 모드는 맨 얼굴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탭탭탭. 미세하게 전기 자극을 줘서 각질을 뿌시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서 모공을 조여주는 각질과 모공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결이 매끈해지면서 피부가 좀 맑아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매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가 각질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뭘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 주변 이 부분은 모공이 항상 많죠.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알려주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서 거울을 보면 뭔가 잘 몰라요. 뭐지? 근데 결을 한번 만져보면 정돈이 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드가 제가 정말 와 이건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느꼈던 흡수 모드입니다. 흡수 모드.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흡수 모드에는 히알루론산을 써볼게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기본이죠.
마르지 않는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일반적으로 흡수라고 한다면 뭐 이온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온기보다 두 배나 더 흡수가 잘 되고 손으로 두드리는 것 대비해서는 세 배나 흡수가 잘 됩니다. 이게 단순 흡수가 아니라 중주파, 멀티로 고중 저주파가 다 들어가거든요. 멀티 다중펄스라고 해서 이게 특허받은 기능이에요. 미세한 홀을 뚫어서 즉각적으로 깊이감 있게 빠르게 흡수를 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이 앰플을 드리긴 합니다만 비싼 거를 꺼내는 거죠. 발몽 이런 거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기능성의 제품을 꺼내서 흡수를 시키면 좋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손으로 바르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자외선 많이 받고 여름 지나고 여름 끝에 아무리 해도 겉돌아요. 이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마데카 프라임 흡수 모드가 저는 참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 내 피부에 안까지 들어찼구나라는 차오른다라는 느낌이 드는 모드여서 손이 자꾸 가는 모드. 우리가 이제 흡수 모드만 되는 갈바닉 같은 것만 사더라도 이름 있는 거 산다 하면 가격이 한 10만 원대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만 제대로 써도 데일리로 뽕 뽑는 거죠. 몇 분 돌아요? 5분 돕니다. 자극도는 맞춰가시면 되는데 1, 2단계부터 출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높이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되는 게 이 흡수 모드입니다. 히알루론산이 분자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흡수되기가 참 힘든 이게 그냥 히알루론산 발랐을 때 그 특유의 미끌거리가 거품 남는 게 있거든요. 흡수 모드를 사용하면 그 느낌이 없어져요. 제가 선쿠션 방송을 하러 갔는데 세미매트 재질이었단 말이에요. 흡수 모드를 하고 방송에 갔어요. 세미매트 재질인데 광이 너무 많이 댓글에 소사님 그거 세미매트 아니에요? 왜 광이 왜 이렇게 나요? 원래 그렇게 광나는 제품인가요? 글로우인가요? 아니요 세미매트인데 왜 이렇게 너무 업체한테 미안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광이 너무 오래 가요. 피부 깊숙이 12층까지 보습이 찼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중요한 날, 잘 보이고 싶은 날 흡수 모드를 꼭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광이 방금 말한 그 광이 지금 미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탄력 있는 수분감, 탄력 있는 수분 광. 이제 마지막 모드. 탄력 모드 가보도록 할게요. 탄력 모드는 PDRN을 발라주겠습니다.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미세전류죠. 그 미세전류를 흘려보내주면서 근육을 일을 해라, 콜라겐아 합성해라 할 수 있는 원리 보세요. 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 아프진 않아요. 근데 움직이고 있구나. 피부에서 찌릿찌릿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신나봐. 근육을 수축 이완 매일매일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세게 이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반짝하고 오는 게 있어요. 여기가 반짝하고 정신이 들어. 22가지 임체적용 시험 결과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피부를 보면서 만족스러운 거. 혹시나 살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셔라 라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피부 한번 봐주세요. 맞네요. 요청이 많았던. 인피니티도 사실 이제 마데카 프라임 측에서 뭐 제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저희 신제품 나왔는데요. 아니요 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몰래 샀어. 제가 6개인가 집속 초음파 위주로 해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품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인피니티 너무 좋은 것 같아. 효과가 너무 좋아 막 얘기했었잖아요. DNA가 나온다니까? 제품이 좋아서 인피니티도 열게 됐습니다. 인피니티의 핵심은 초음파. 초음파 중에서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 돋보기로 에너지를 막 응집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게 태워서 타들어가겠죠.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피부과 시술로 따지면 울의 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하단 말 그래서 우리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 뼈를 때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인피니티에서 받았어요. 집속 초음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쫀쫀하고 탱탱하고 탄력이 있고를 넘어서서 피부의 라인이라든지 근막까지 건드려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안에서부터 느껴진다라는 거.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피부는 겉도 관리해야 되지만 저 안에 진피층을 넘어서 근육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속 초음파를 내가 집에서 홈케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술은 가격이 꽤 나가잖아요. 이게 600샷 이상은 맞아야 효과가 보이거든요. 투자 대비해서 가격이 좋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피부과 가지 마세요 이걸로 다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피부과도 가시고요. 집에서는 이걸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인피니티가 좋았던 점, 카트리지 교체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 되고 유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기 때문에 그동안의 단점들을 보완을 많이 한 것 같다,
가장 좋았던 거. 제가 집속 초음파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 용매제가 들어가서 쏴주는 건데 이 용매제가 내 피부에 닿아야지 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면은 괜찮은데 집에서 혼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인피니티가 풀페이스 수직형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좀 진화를 한 거죠. 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흡수 그리고 집속 초음파. 가보겠습니다.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레벨 설정 후 동작 버튼을 누르면 흡수 모드가 진행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속 초음파 모드입니다. 이 5단계입니다. 이게 쏴진다는 거죠. 집속 초음파는 부스팅 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스팅 젤이 정말 좋아가지고 하나를 여러분들께 더 드릴 거예요. 두 개 갈 거거든요. 판테놀 성분, 펩타이드, 콜라겐 성분 들어가 있어요. 원래 대부분 이걸 쓰면 이렇게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닦아내도 괜찮습니다. 듬뿍 발라주세요. 아니 성분 좋은데 먹여야지. 2단계입니다.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부위에만 오래 머물며 사용되지 않도록 롤링하며 균일하게 케어해주세요. 딴 생각하고 막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막 얘가 또 얘기를 해줘. 원샷, 원도트, 천샷이 성능 좋은 스포츠카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밀 타겟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대부분 천샷 매기려면 20분 이상? 근데 이 제품은 5분. 2분 경과 400샷 케어했습니다. 400샷 케어했어요. MFU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 집속 초음파가 아니라 그 타겟팅을 정밀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통증은 낮아요. 요즘에 양궁 보면서 느끼는 건데 10점 아래서도 엑스텐이 있잖아요. 엑스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딱 꽂히는 거. 가볍습니다. 171g 정도 들고 있는데 손목이 아프거나 하지 않는 점. 3분 경과 600샷 케어했습니다. 600샷 케어했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 부분한테 제일 좋아요. 원래 이게 이살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이렇게 들고 있는 기기가 처음이었어요. 인피니티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됐어 진짜. 이게 쏴지니까 너무 좋고 이 라인 부분 해볼게요. 하안부 관리 효과가 가장 좋았던 기기가 인피니티였어요. 여배우들 보면 이목구비보다 이 라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360도 어디를 찍어도 잘 나와야 되니까 팔자 부분 해볼게요. 싸지고 있는 게 느껴져. 3단계 이상 가면은 자극이 있습니다. 근데 1단계부터 출발하셔서 계속 적응시켜 주시면 돼요. 1000샷을 쏘는데 5분이면 되니까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1년 동안 AS가 된다라는 거. AS를 받으시려면 다른 판매 유통 경로보다 본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도 참 친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하나하나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대답 못하고 연구소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보내줘요. AS도 사실 고가의 기기 살 때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저는 어떻게 요즘에 루틴을 쓰냐면 마데카 프라임을 데일리로 흡수 모드 그리고 탄력 모드를 같이 좀 세트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내가 이쯤 돼서 관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속 초음파로 탄력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트를 놓고 쓰니까 조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모두 다 국내 제조, 국내 생산이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써보고 제 얼굴이 임상인 거죠, 사실은. 이건 추천해줘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마데카 프라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는 마데카 프라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마데카 프라임은 데일리로 쓰시는 흡수 탄력 관리, 인피니티는 일주일에 한 번 쓰시는 집속 초음파 집중 탄력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기는 아무래도 고가의 기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실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그 어떤 데보다, 조건을 그 어떤 곳에서보다 잘 갖고 오려고 정말 협상을 오랜 기간 했다라는 거.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올 것 같고. 그 대신 시간만 지켜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래도 선물 준비했으니까 굿즈 지갑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상은 사라질지도 몰라. 여러분 안녕.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마음 졸이며 마켓을 한 적이 없어요. 아.